이 되면 거기에 마치 제가 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도 몰라요 사실은. 그 나무 같은 데다가 그 토양의 그 영양분을 봄에 이렇게 부부 돋아주면 그 나무랑 그렇지 않은 나무랑 1년 동안 크는 자체가 너무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나무에다가 약간의 영양분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1년을 보내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 활동 이름이 북돋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들이 워낙에 북돋움 전문가시잖아요. 쫙쫙 해주시는 걸로. 그렇지. 네네. 그래서 북돋움을 많이 북돋아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쉬지 말라고 북돋는 게 북돋움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그런 걸 살짝 이렇게 배워보고 느껴보고 도시 사람들도 이제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농촌은 젊은이들을 조금 받아주시고 또 도시는 그 농촌분들을 같이 만나면서 좀 그 삭막한 도시의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서로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활동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도시인들이 나눔 인문학이라고 그 나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 왜 이걸 하는지를 그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서 우리 이런 분들이랑 같이 앞으로 활동할 거야 하고 알려주는 시간인데요. 뭐 어려운 건 없고 저희가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냥 왜 TV에서 보면 인터뷰 하시죠? 뒤에 이렇게 네. 백 해놓고 그냥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주 쉬운 질문부터 조금 생각해야 될 질문들도 있을 건데 대답